대전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대전의 공격. 아까에서 공 잡은 지경득. 외마 슛! 골! 지경득의 시즌 첫 번째 골! 대전 1-0으로 앞서갑니다. 케빈의 패스를 받은 지경득 강한 슈팅! 광주의 골키퍼 박호진 막아내지 못합니다. 광주의 반격. 자, 박희동 문전우 쇄도 넘어지고 마네요. 페널티킥은 얻어내지 못합니다. 대전의 공격. 그대로 중거리 슛! 골키퍼가 막아냅니다. 강력한 슈팅. 골키퍼 선방. 대전의 공격 좌측에서 크로스 케빈 그대로 슛! 골! 김창훈의 크로스로 받은 케빈의 발리 슛! 대전의 두 번째 골을 남깁니다. 2-0! 후반전 광주의 반격입니다. 박희동 좌측으로 패스. 주앙파울로 그대로 슛! 골! 박희동의 힐패스를 받은 주앙파울로의 골! 광주 2-1로 따라붙습니다. 중앙에서 헤딩! 불전대 공! 박희동 슛! 아, 뜨거워합니다. 계속되는 추격에도 추가골을 성공시키지 못한 광주. 2-1로 경기 끝났습니다. 대전이 홈에서